지난 주말이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이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손 씨의 사망 원인을 추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손 씨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그 경우를 따져봤는데요. 강변에서 7m 정도 떨어진 지점부터 갑자기 수심이 급격히 깊어지고 그 지점부터는요. 강한 진흙층이 넓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요. 손 씨에 대한 타살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토사, 즉 진흙 부분이 굉장히 늪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험에서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 신발이 벗겨졌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는 비슷한 위치에서 무릎까지 빠져서 구조대가 와서 구조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까지 방송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타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결론인 것 같아요. 아, 뭐 특정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이 모든 걸 열어놓고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뭐 특정 방송에서 나왔다고 경찰이 그 방송을 믿고 뭐 이게 뭐 흔히 말해서 타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는 저는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경찰은 열어놓고 확인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갖는 공간을 치면 전체 해봤자 100평 아니면 한 5, 60평 되면 네. 제가 봤을 때 물 좀 가두고 그 안에서 정말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그렇게 넓지 않으면 펜스 치면 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는 방법 그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 제작진이 여러 가지 실험까지 통해서 의혹 부분에 굉장히 가까이 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어제 그제 이 방송 이후에 지금 항의도 강력하게 네. 지금 쏟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잘 봤습니다. 잘 네. 봤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했는데 왠지 마지막에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고사일 것이다. 네. 따라서 A씨와는 별 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결말이에요. 일각에서는 그, 지금 네. 너무 편파방송을 네네.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타살일 것이다, 범죄일 것이다 라고 예단하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가짜 정보도 문제지만 네. 아까 승기현 의원 말씀처럼 이것은 사고사다라고 또 예단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물론 예단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결말이 이제 열려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항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손 군의 아버님도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양쪽이 다 열려 있는데 경찰의 엄정한 수사의 결과로만 네. 여기에 대한 팩트를 밝혀줄 수 있는 사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방송은 참고로 보겠지만 그것이 이제 암시하는 결과를 따라가서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또 여기서 항의하는 자 이게 범죄지 이게 사고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또 들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열려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은 팩트에 담겨 있다. 네. 이러한 좀 이성적인 마음을 견제하고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